긴급진단, 자녀들의 미래 준비, 부모들의 노후 준비. 자녀교육과 노후 준비,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저도 부모지만 이런 질문을 부모들에게 하는 것은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묻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무려 4억 원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도 사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들의 불안한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런 자녀 교육비 때문이 아닐까요? 특히 부모도 봉양해야 하고 또 아이들 사교육비도 챙겨야 하고 또 나름 내 살 궁리도 해야 하는 이른바 지금의 중년으로 접어든 우리 낀 세대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는 자녀들의 밝은 미래와 부모들의 멋진 인생 2막을 위한 긴급진단, 자녀들의 미래 준비, 부모들의 노후 준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법을 제시해 주실 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우리 존리 대표님 인기가 이 정도이셨어요? 진짜 몰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우리 존리 대표님 얼굴 뵙고 또 좋은 말씀 듣기를. 워낙 또 이쪽 분야에서 우리 존리 대표님이 또 한 자리 하시잖아요. 오늘 함께 하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리 대표님 지난번에도 저희 이제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 자녀 교육, 특히 경제 교육과 또 우리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사교육비와 노후 준비 따로 똑같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만큼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 한국의 특히 노인층의 빈곤층이 한국이 거의 50%가 넘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근데 왜 한국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노인층의 빈곤율이 높아졌을까?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사교육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교육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빈곤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이미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40대, 50대, 30대도 똑같이 지금 그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자. 해결하는 걸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는 거죠. 네. 예. 우리가 뭐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지만 또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게 바로 또 우리들이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오프닝에서 소리 들으셨겠지만 지금 스튜디오에는 우리 존리 대표와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특집을 함께할 방청객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우리들의 고민에 바로 당사자들입니다. 자녀들이 사실 그런데 중학생 정도만 돼도 우리 엄마들은 물론이고 본인들 스스로도 입시에 대한 고민과 부담으로 걱정이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오늘 바로 그 주인공들 청소년들과 어머니들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거름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쁩니다. 자, 우선 자기들 소개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죄송하지만 학생들만 할게요. 주인공들이니까. 네, 어디서부터 할까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때부터 연예인이란 꿈을 가지고 5살 때부터 춤을 춰온 중학교 2학년 장건주라고 합니다. 우와, 멋지다. 우리 건주 친구. 네. 자기소개도 잘하네요, 또.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온 화수중학교 2학년 11반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아우, 네, 그래요? 피아노 잘하나 봐요. 잘 치나 봐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나 긍정적인 화수중학교 2학년 고보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아우, 너무 예쁘다. 그런데 우리 화수중학교 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네요? 네, 어떻게 오늘 나오는 거 연습하고 왔어요? 자기소개를 왜 이렇게 잘해요? 어? 자, 그 다음 우리 친구는? 독수리 나선아. 안녕하세요. 저는 독수리 학교 대표 귀염둥이 김희은입니다. 아, 우리 이은 양 대표 귀염둥이에요? 네, 정말 귀여워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참 섭섭하다. 그치?
안녕하세요. 저는 독수리 학교에서 8등신과 발금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아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수리 학교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 스튜디오가 정말 화기애애합니다. 역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출연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네, 스튜디오 그러네요. 분위기가. 우리 존니 대표님도 지금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우리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이 학생들, 어우, 그냥 밖에서 듣기에는 요즘에 중2가 제일 무섭다고. 공산당, 북한군들도 중2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면서요, 우리나라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중2, 지금 중2,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막상, 근데 보시면은 중2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네. 네. 정말 부드러워요, 지금 얘기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네. 근데 왜 무섭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냥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인식 때문에. 우리 보경량은? 아무래도 사춘기 오는 친구들 많으니까 많이 방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사춘기 지금 겪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 안 왔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위에서 괜히 부모님들이 그렇게 더 그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포인트.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많이 바꿔야죠. 많이 바꿔야 된답니다. 자, 이렇게 또 방학 때 엄마와 함께 손잡고 방송국에 같이 와서 이렇게 출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싫어하거든요. 저는 저만 해도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다 키워봤지만 엄마랑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은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같이 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같이 와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착한 학생들이에요. 너무 부럽죠. 네. 네. 부러우셔요? 저희 아들들도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네. 우리의 이제 미래가 밝다라는 또 반증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예. 생각과 달리 본인들 스스로는 정말 밝고 희망차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우리 이은이 또 유진이 지아는 독수리 학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잠깐만 얘기해 줄래요? 독수리 학교? 네, 저희가 다니고 있는 독수리 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 네, 저희는 사교육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 돼서 이제 공교육과 자기주도만으로도 공부를 해결하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른 음악이나 미술도 이렇게 여러 가지도 다양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대본 써가지고 외워갖고 왔어요. 와, 우리 독수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면 너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소리나게 소개를 잘하는지 몰라요. 자,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시간은 방학 특집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긴급 점검, 자녀들의 미래 준비, 부모들의 노후 준비,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현재 모습을 점검해보고 또 출구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고요. 또 방송 중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여러분께서 문자로 또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방송을 함께 청취하시는 애청자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제 50플러스 중장년층 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 50대 그 당시 예전에 교육받을 당시에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많고 부모님들이 뭐 논 팔아 땅 팔아 소 팔아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해서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출세해서 나중에 부모님들 모시고 지금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애들도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시골에서 대학교 가려고 땅 팔아갖고 소 팔아갖고 대학교 간 분보다 그때 시골에 남으신 분이 훨씬 더 부자거리요. 지금 현재는. 그럼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생으로 길게로 봤을 때는 단순히 공부 잘하는 거는 내 노후 준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특히 옛날에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생명이 짧았어요. 되게 네, 70대면 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녀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6남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효자가 한 명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아, 확률적으로. 네. 확률적으로 네. 있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합하면 부모님 봉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 명, 두 명 낳잖아요. 네. 근데 걔가 공부 잘하라고 사교육비를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써서 그 돈이 다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네.
그렇게 산수, 그러니까 산수거든요. 왜 산수를 안 할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 그러는 게 좋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자금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사교육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늘 고민이고요. 사실은 이제 교육이라는 게 행복한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노후 준비 역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그럼요.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노후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노후 준비 지수 또 미래 준비 지수 애정 지수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총 점검해보는 질문거리를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OX로 답을 하면 되는데요. 긴급 점검. 우리의 미래 불안 지수는? 네. 3초 이내에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어머님들만 예인 경우 대답과 함께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빚이 있다. 예. 와, 지금 여섯 분 가운데 다섯 분이 지금 손을 드셨어요. 빚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희 대표님. 저는 예상했죠. 예상하셨어요? 네. 와. 빚이 계속 뭐 있을 겁니다. 그러세요? 네, 오 표시를 해주셨어요. 아, 이거 웃을 일 아닌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월급의 10%는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예. 와, 여섯 분 중에 한 분.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분이세요, 저분이. 맞습니다. 월급의 10%를 노후 준비. 다른 분들은 그러면 90%를 하고 계시나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 하는 분들.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와, 여섯 분 중에 두 분 반. 한 분은 들까 말까, 들까 말까. 노후 준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예. 지금 확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신 우리 두 분의 어머님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연금 형식이나 저축 그리고 보험 정도로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예, 일단 하시는 거는 되게 이제 긍정적인 건데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는 금융 교육을 잘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리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험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죠. 그렇죠. 제가 저를 잠깐 소개시켜주면 저는 이제 복리라는 것을 처음에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요. 초등학교 때 길거리 가다가 은행에서 적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 달에 700원씩 12달을 보면 1년 후에 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 700원씩 12달을 벗는데 만 원을 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왜 학교에서는 저금하라고 저금통에다 예금하라고 그럴까? 은행에다 예금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네. 굉장히 초등학교 4학년 때 궁금했어요. 벌써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예, 네. 왜 저금통에다 예금하라고 가르쳐 줄까? 길게 봐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할 때가 언젠가? 그게 10년 남았는가? 20년 남았는가? 30년 남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돈이 생기건 내 수입의 10%는 무조건 제일 먼저 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 pay you first라고 그래요. 네. 가장 좋은 거는 나부터 pay해라. 나부터 정산해라. 많은 사람들은 다 전기세 낼 거, 자동차 낼 거 뭐 다 한 다음에 난 돈이 없어 그래요. 그거는 괜히 잘못된 거죠. 무조건 10%는 뛰어서 내 노후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기세도 내고 근데 쓸 게 없으면 쓸 돈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우리 대부분의 어머님들. 자, 어떤 분이 말씀하실까요? 왜 안 하고 계신 건지 못 하고 계신 건지 다 좋습니다. 아, 노후 준비를 하고는 싶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많고 또 이제 요새 경제 같은 게 많이 물가 같은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것은 빚 때문에. 예, 집장만 하느라고 또 대출을 좀 받았더니 네. 이자도 많이 나가고 네. 또 저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 되는데 또 먹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부식비가 많이 들고 그러시겠어요. 예, 쌀도 1년에 몇 가마씩 먹습니다. 요즘에 쌀 소비가 안 된다는데 그래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쌀도 많이 먹어서 네. 쌀값도 많이 부담되고 네. 예, 그래서 저축도 하고 싶고 하는데 뭐 다 쓰고 먹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손에 쥐는 게 거의 없어서
저축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 노후 준비 같은 거는 정말로 뭐 어떤 뭐 세계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어떡하다 보면 이제 살게 되겠지. 너 또 뭐 우리가 뭐 늙어서 굶어 죽겠나 이런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축은 하지 못하지만 네. 그래서 제 염려는 되긴 합니다.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저런 생각들을 대부분이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또한 그 중에 뭐 일원일 수 있거든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저도요. 근데 저는 아이는 둘이지만 우리 어머님 아이가 넷이라고 하셨어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효자가 나올 확률이 좀 높죠. 네. 그래서 안 하시는 건가?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 나갑니다. 빚을 져서라도 아이들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 아니요. 빚을 져서라도 아이들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 아니요라면은 어떤 생각이신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빚지고는 안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빚지고는 아이를 교육하는데 투자를 하진 않겠다. 빚을 안 지는 수준에서만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생각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아까 빚이 있다는데 손을 드신 것 같은데. 네. 그 빚은 이제 집 사는데. 아, 집 사는데. 네. 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집 사는데도 빚이에요. 또 사교육도 빚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요. 주변에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은 대출 이자 갚다가 다 지나갔다고요. 정말 이자만 모았어도 집 한 채 샀을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하세요? 네. 네, 공감하신답니다. 그런 게 슬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노후에 그래도 자녀 덕볼 생각 조금은 하고 있다. 예. 아, 예 하는 부모님들. 아, 여섯 분 가운데 네 분이에요. 딸은 좀 낫습니다, 딸은. 딸은 많이 그런데 저는 아들만 둘이라서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네. 100%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 돈을 안 쓰고 있죠. 아. 자, 우리 이제 여기 함께 나오신 어머님들께 이제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 대답도 듣고 우리 또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정말 그래도 긍정적으로 밝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정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어머님들이 네. 비록 빚은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 우리 노후 준비에 대한 강의를 존리 대표님 모셨으니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의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또 아이들도 길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과요.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노후 준비하고 아이들의 그 경제 독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돈이 없거나 가난한 거는 흠이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잘 되게 되면 하나의 추억이 되죠. 근데 연세가 많이 드신 다음에 가난하게 되면 굉장히 슬픕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잘못된 돈이 나가는 게 있는가가 첫 번째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두 가지죠. 왜 공부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막연해요. 근데 사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취직도 잘할 것이고 좋은 학교 가면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구체성이 없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면은요 자꾸 시험으로만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봐서 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만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공부 잘 안 한 사람이나 못 한 사람은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 생각하시는 거고 또 우리 아이가 옆에 애들한테 뒤질까봐 이제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조금만 한 발 더 나가면 우리 아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죠. 학원에서 밤 11시, 12시까지 있는 애들은 제가 볼 때 그런 성품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게 투자를 안 가르쳐줘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자본주의를 배워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투자를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투자 클럽이 되게 학교에 많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죠. 한국에서는 주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주식을 샀다 팔았다, 그 반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투자를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그럼 한국의 뭐 NC소프트라든가 중국의 텐센트라든가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투자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존리 대표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좋은 성품이 성공 확률을 높게 만들고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교육 가운데 또 경제 교육 놓치지 말고 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게 하라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으로 긴급진단, 자녀들의 미래 준비, 부모들의 노후 준비,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특집 시간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중고등학생과 또 엄마 이렇게 여섯 커플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우리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3부 순서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4부에서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긴급진단, 자녀들의 미래 준비, 부모들의 노후 준비, 자녀들의 밝은 미래와 부모들의 멋진 인생 2막을 위한 특집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 그리고 6쌍의 청소년 자녀와 부모님들 자리 함께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리 대표님의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우리 어머님들의 또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우리 대표님 어떠세요? 우리 엄마들 얘기 들으시니까. 아유, 너무 좋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대한민국 갖고 있는 많은 사교육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렇게 심한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샘플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근데 특히 아이들 네. 만나보니까 너무나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구나.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들이고 또 굉장히 자기가 현재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네. 그래서 행복한 아이들이 많아야 그 나라의 장래가 밝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학생들 6명인데 화수중학교 그 일산 대표로 3명 그리고 또 독수리 학교에서 판교 대표로 3명 이렇게 함께 자리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참 밝은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학원도 많이 안 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더 밝은 것 같아요. 오늘 표정과 얘기하는 그렇죠. 모습들이요.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자녀들은 나름대로 또 소가리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자기 의사표현을 하면 우리 엄마들도 아 우리 애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새삼 느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보다는 조금 더 솔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니오로 물어보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긴급 점검. 우리의 미래 행복 지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과 하루에 2시간 이상 대화한다. 와, 6명의 친구들 가운데 5명이 와, 2시간 이상 대화? 저는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아니, 20분도 대화 잘 안 하는데 샘플이, 우리 집에서는. 샘플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이러면 네. 방송 곤란한데. 좋은 현상입니다. 어쨌든. 네. 어우, 쉽지 않은 건데. 그 미국에 특히 이제 유태인들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태인들이 그 미국 인구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고요. 전 세계를 많이 유태인들이 활약을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유태인들 대개 이제 어머님이 교육을 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화를 하고요. 두 번째로 네. 그걸 물어봅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니?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많은 부분이 안타깝게도 너 오늘 학원 잘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는데요. 그 우리 어머니들은 그 아이들하고 두 시간씩 대화한다니까 전 굉장히 이렇게 고맙고요. 네. 또 하나는 유태인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돈을 가르칩니다. 네. 경제 독립이 중요한 걸 가르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그래서 16살 됐을 때 친척들이 선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거를 크게 불리느냐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학원 보내는 것보다는 어머니랑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녁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친구들은 우리 대표님께서 계속 샘플링이 잘못됐다. 오늘 방청객 수준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아무튼 학원을 안 다니면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아무래도 예. 대화의 양도 많아지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바로 질문 넘어가 볼게요. 부모님에게 일정한 용돈을 받고 뭐 친척들도 마찬가지고 용돈을 받았을 경우에 그 관리는 내가 한다. 내 통장이 있다. 6명 중에 5명. 예라고 대답한 학생 가운데 누구가 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먼저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매달 받다가 이제는 그렇게 받진 않고 부모님께서 어떤 때가 되면 일정한 조금씩 주시는데 네네. 한 달에 2만 원씩 통장에 적금을 넣고요. 아, 본인이? 네, 넣는데 이거를 우선순위로 두진 않고 좀 하고 매달 꼬박꼬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밀려서라도 넣는 편입니다. 2만 원씩은. 와, 대단해. 부모님께 경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셨어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아, 통장은 부모님께서 권유해 주셔서 만들었고요. 네. 뭐 경제 교육을 따로 받기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와, 우리 독수리 학교 김유진 학생 맞죠? 저는 김지아입니다. 미안해요. 김지아 학생. 아, 경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고 질문하셨잖아요. 네. 근데 더 근본적인 질문은 네. 어머님들도 안 받아보셨어요. 네, 어머님 세대에서. 그렇죠. 저도. 어머님도 안 받았는데 자녀들한테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한국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런 걸 안 받았기 때문에 쉽게 사교육비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리를 깨닫고 투자를 깨닫는 사람은 아까운 데 쓸 줄을 몰라요. 네. 근데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막연한 데 돈을 쓰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존리 대표님 말씀 들었잖아요. 아, 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래에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부자가 꼭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성장해서 나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됐어. 근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조금 부모님들을 내가 돌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난 기꺼이 부모님께 은혜를 갚겠다. 부모를 내가 봉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니면 나도 살 날이 너무 많은데 각자 따로따로 열심히 살아야지. 너무 제가 냉정한가요? 자, 부모를 봉양하겠다는 대답에 예스 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만장일치입니다. 다 예스예요. 부모님 모시겠답니다. 이거 믿을만한 건가요? 대표님. 아니, 두 가지로 저는 믿지 않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배우자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크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하니까 믿지 말아야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쓸데없이 사교육을 쓰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과도하게 아이들한테 돈을 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고요. 네.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고생을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 실패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뭐 온갖 다 해주려고 그래요. 네. 그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엄마가 대신해 주는 거 최악이죠. 네. 그런데 옆집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옆집 아이가 저기 다니는데. 옆집 엄마를 만나면 안 됩니다. 아, 진짜 그래요. 저는 네. 많은 강의를 했는데요. 네. 그 어머니들이 많은 걸 동의하시고 아 맞구나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사교육부터 끊어야 되겠다 돌아가시고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잠시 정신을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결심을 네. 못하게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한국에 굉장히 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노인 빈곤층이 급속도로 늘어나거든요. 한 명이라도 탈출해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옆집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네. 옆집이 그렇더라도 나는 바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 정말.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이들은 더 행복해져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겪어보지 않으면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느끼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또 지나고 나면 아, 지금 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요. 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하면 되지 뭐 그러는데 아이를 다 키우는 지금은 또 왜 못하냐 하면 얘네들 시집장가 보낼 때 어떻게 보내 돈 있어야지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대표님. 안 되죠. 알면서 그러니까 이래요. 이게 철학인 겁니다. 네. 그래서 굳은 철학이 필요해요. 존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더 힘이 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힘이 나요? 네. 힘이 난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들이 더 힘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 마음은 그래요. 내 자식이 힘이 난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기운이 없다가도 번쩍 뛰는 게 엄마들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 오늘 이제 이 시간 함께 하면서 그래도 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존니 대표님께 질문 사항 있으면 좀 질문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먼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청소년기에 경제 활동을 쓰고 싶은 것도 쓰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짠돌이처럼 이렇게 많이 모으시는 것만 원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아라. 저 사람은 그냥 돈만 좋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너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 억지로 돈을 모아라.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건 아니고 내가 잘못 쓰이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나는 한국에 오니까 미국하고 다른 게 차가 필요 없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안 샀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차를 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부터 내가 쓸데없이 낭비하는 돈이 없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겠지. 어느 정도는. 그다음에 그렇죠. 네. 투자의 즐거움을 또 깨닫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밸런스된 거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한 개가 있어요. 네. 그 뭐지? 노후 이렇게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딱 이 나이에는 시작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이 있나요? 와, 역시. 네. 아, 자,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라 그랬죠? 네, 저는 독수리 기덕학교 10학년 김지아입니다. 아, 네. 똑똑한 질문하고 있어요. 네. 투자하기 언제 제일 좋은 나이냐? 네. 한 살부터예요. 한 살이요? 네. 그냥 부모님이 해줬어야죠. 근데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새 미국의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아세요? 모르죠? 네, 알아요.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잖아, 그죠? 네. 영화, 저기,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영화잖아요? 네. 미국에서 생긴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주식 가격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네. 그런 걸 투자함으로 보내서 이 사람들은 왜 그런 회사를 세웠을까?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빌 게이츠는 어떻게 해서 생각했을까?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애플이라는 회사를 그렇게 크게 키웠을까? 망해가는 회사를? 그런 걸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데 투자하지 않으면 잘 배울 수가 없어요. 네. 아우, 좋은 질문 해줘서 너무 우리가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들 질문 받겠습니다. 어느 분? 저요. 네, 손을 번쩍 드셨어요. 네, 지금 저희 뭐 사교육은 많이 시키진 않지만 뭐 한 수학 같은 것도 한 25만 원 정도 하고 공부를 몇 달 가르쳐 본 결과 별로 이렇게 볼 때 미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하시네요. 아니요, 우리 약간, 괜찮아요. 네. 현실을 알게끔 해야 돼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기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면 지금 제가 이거 듣고 있는 사이에 결정된 이게 부분이 네. 아, 그거를 빼서 과감히 주식을 좀 투자를 해볼까 그러는데 그 돈의 가격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부터 이 정도 뭐 2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부터 작은 것부터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주식 거기 가서 전문가 상담을 해서 자그맣게 이렇게 그 정도에 시작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저기 부모가 가감히 한 뭐 100만 원이 200만 원이 투자를 해서 이게 먼저 투자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사교육비 같은 것만 빼서 얘 앞으로 받아 먹어야 될 건데 그거를 빼고 이렇게 투자를 그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도 가능한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네. 일단 계좌를 여세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하세요. 네. 그리고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계속 꾸준히 넣으세요. 그러니까 네. 주식은 무조건 여유 자금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어머님. 네. 아, 저도 경제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존니 대표님한테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배움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한국 실정하고는 너무나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네. 옆집 엄마를 만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분당에 살면서 이제 저는 그거를 학원을 많이 안 보내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보냈지만 네. 이제 학원을 만난 엄마들을 맨날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학원에다가 돈을 다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게 싫어서 이제 네. 했는데 한국 실정은 일단은 고등학교가 되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렇지만 가장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인서울 4년제. 네.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학원에다가 진짜 몇백만 원씩 갖다 주는데 그걸 안 아까워 하시면서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엄마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만 이상한 네. 분들 오셨는데. 아, 저도 지금 너무 공감하는 게요. 근데 그 돈을 안 아까워하진 않아요. 아까워해요, 엄마들도. 현실상? 예. 네. 우리 아이들이 9시부터 9시까지 학원 가요. 그 다음 독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독서실로 밤 1시까지 가는 게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네. 아는 엄마들은. 저도 전에 네. 아이 교육시킬 때 이제 학원에서 늦으면 전화 오잖아요. 네. 한 30분 정도 늦으면 학원에서 어머니 뭐 누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이가 집에 오면 저한테 혼나는 거예요. 너는 학원비가 얼만데 돈 아깝게, 어? 너, 엄마가 돈 벌어가지고 학원 선생님 부자 만들어줄리니?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러면. 진짜, 진짜.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누구 엄마 보고 학원에다 돈 갖다가 내래요? 내가 언제 공부시켜달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확 열 더 받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어머, 내가 그 짓을 왜 했었나 또 이렇게. 그게 엄마가 경제기가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보세요. 지금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들이. 야 내가 너한테 돈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너 이것밖에 못해 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야 남들은 다른 어머니들은 다 과외비라고 쓸데없는 돈을 썼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20억 됐더라. 너 이걸로 취직할래 아니면 네 회사 차릴래. 어떤 어머니가 되시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그 생각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은 강연을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제가 많이 포기를 해요. 바꿀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초등학교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네. 눈물이 날 정도로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엄마한테 얘기해서 당장 사교육 그만두게 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애들이 눈물 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이제 인상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희망은 보이는데 어머니들이 조금 더 생각을 달려야 된다. 그거는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자살을 왜 해요? 경제 문제 때문에 자살해요. 12년째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어머니들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출산율도 안 늘어나고요. 부모님들, 아버님들 노후 준비 안 돼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다 사교육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인 문제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게 이거예요. 왜 이렇게들 우리 직원들도 제가 과외를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몰래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힘듭니다. 네. 네. 아마 오늘 우리 존니 대표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이제 새롭게 생각을 하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사교육을 시키든 안 시키든 어쨌든 간에 엄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뭐라도 다 하시잖아요. 뭐 나는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한 몸 다 던지리 뭐 이런 각오들로 열심히 사시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인데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도 사교육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러는데 근데 지금 교회 친구들 막 보면 맨날 되게 학원 때문에 바쁘고 놀지도 못하고 맨날 갇혀서 사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되게 그냥 잘 누리고 있는 거구나 공부도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감사해요. 우리 다 감사한 마음만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이런 것 좀 이것 좀 이렇게 저 용돈 좀 저도 역시 마무리는 경제네요. 네, 그걸로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은이 네. 바라는 점 얘기해도 되고
용돈이 조금 인상돼야 될 것 같아. 아니, 저희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데, 대중교통 타고 친구들이랑 뭐 조금 먹으면, 막 주식 투자하고 이럴식 돈도 없고. 그래서 용돈 인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보경이. 저는 학원이 그렇게 막 빡시게 다닌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해가지고 네. 그동안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찾고 뭐 그러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고마워요. 네. 네. 바라는 점은? 그냥 솔직하게 이런 데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 엄마가 들어주지. 그냥 지금처럼만 해도 좋은 거죠. 어머님 어디 계세요? 우리 보경양 어머님 어디 계세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님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행복해요. 행복하시답니다. 와 좋으시겠어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정인군. 사교육도 그렇고 항상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달라는 것도 잘 해주셔서 되게 평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오늘 또 감동의 물결입니다. 아 우리 정인군 어머니도 참 행복하시겠어요. 네. 저는 엄마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 자유를 좀 많이 주시고자 사교육을 잘 안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 저도 성적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조금 관여하셔서 사교육을 보내주셨는데 저 엄마가 항상 저를 생각해 주셔서 하시는 거니까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엄마가 학원 가라고 짜증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친구들 말을 들을 때마다 네.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엄마도 항상 많은 돈 주시고 학원 보내주시는데 저는 가기 싫다고 항상 투정 부리고 잘 빠지고 그래서 좀 죄송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사실은 방송 이렇게 특집으로 하면서 샘플링을 잘해야 했는데 잘 못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희 오늘 주제상 좀 신랄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훌륭한 청소년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또 그 가운데서 또 찔리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자유를 줘야겠다. 사교육을 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또 변화된 모습도 우리가 좀 그려볼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친구들 또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존리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집 방송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I'm not afraid to die.